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재적인 의미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축복하여 주소서. 주여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으며 주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유기적인 구원을 주여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모든 지약과 질병과 악한 영들과 주여 모든 더러움에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자녀들로 거룩한 교회로 주여 건축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은혜를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주여 교통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살펴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 지십시오. 에레미야 48장 11절 말씀. 모압은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지내왔으며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겨 담아진 적이 없었고 쫓겨난 적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 맛이 그대로이며 그 향도 변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아멘.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함께 누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여야 하며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온 존재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 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으로 조미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잃어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꿰뚫어 보다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적극적인 탐구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이것은 발견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탐구에서 얻는 정확한 지식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깊이들을 탐구하시어 우리가 깨닫고 참여하도록 영 안에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아들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누리며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와 함께 상호 거처를 정하시도록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으로 서로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는 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 여행을 하신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용된 것처럼 인격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직역하면 얼굴입니다. 이것은 눈 언저리 부분으로서 내적인 생각과 느낌을 보여주는 표정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표정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본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눈에서 표현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노을이 우리 마음에서 벗어지고 우리는 노을을 벗은 얼굴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돌아선 마음이 노을입니다. 노을을 벗은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노을을 벗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으며 그분의 얼굴, 곧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는 보배입니다. 우리는 가치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영 안에 지극히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데 이 보배는 그리스도 자신의 얼굴, 곧 인격입니다. 온 우주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살며 그분의 존재의 표정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보배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만 주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며 얼굴을 마주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이 하나님은 완결되신 영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흡수하고 매일 신성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 얼굴을 맞이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다른 이들 안으로 비추어 넣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결국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므로 그분과 같아질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첫째 항목은 우리가 신성한 속성에 의해 신성한 속성들로 강화된 변화된 인간 미덕들로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인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 안에는 예수님의 변화된 인성이 있습니다. 한 몸을 위해 한 영을 마시고 흘려보내는 것은 사람 예수님의 영을 마시고 흘려보내는 것, 즉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기 위한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신성으로 풍성하게 될 인간 미덕들을 지닌 예수님의 인성을 마시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먹는다면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누릴 것이고 그분의 높아진 인성의 모든 미덕은 예수님의 영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실제의 영 안에서 회복된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둘째 항목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새 사람을 산출하기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 우주적인 대체물로서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사람을 해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약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대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고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두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셨을 때 우리를 해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 사람이라는 새로운 종, 곧 하나님의 단체적인 걸작품인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으로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재고용하시어 그분의 영광, 곧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원래 의도로 우리를 되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셋째 항목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활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복음서에 계시된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사실 때 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그분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복음서들에 묘사된 틀, 모습, 본을 따라 자동적으로 그분을 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틀의 형상으로 형태지어져 이 틀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넷째 항목은 우리가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한 이들, 곧 신성한 본성을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시며 빛이십니다. 영은 하나님의 인격의 본성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시며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갖고서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내밀하게 교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본질로 채워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실 수 있고 주님의 빛나는 요소로 채워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다섯째 항목은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해져 그리스도를 넘쳐 흐르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노래하고 시를 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 복종하는 것은 영 안에 충만한 것에 흘러나감일 뿐 아니라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가득 채워져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넘쳐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받아들여 그분의 충만, 그분의 넘쳐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맛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냄새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징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수한 맛을 갖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향기를 풍길 때까지 우리의 타고난 겉사람을 겉사람의 앙금, 찌꺼기가 제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시련과 징벌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시련과 징벌을 한 번도 통과해보지 않는 이들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타고난 기질과 겉사람과 자아의 앙금, 찌꺼기, 진전물의 맛이 그들 안에 남아있고 그들의 냄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1리트라로 채워진 옥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께 부었을 때 그 집에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옥합은 우리의 겉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속사람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파쇄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질그릇, 옥합, 겉껍질을 파쇄하시려고 매우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위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선천적인 어떠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 영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하신 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징계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습관을 깨뜨리고 성숙하고 달콤한 성령의 조성을 이끌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안에 모든 것을 안배하심으로써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허물어뜨리시어 우리 안에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성격과 새로운 속성들을 형성하십니다. 파쇄되지 않는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것은 그가 어둠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서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돌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계시가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계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것은 그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자기 사랑을 재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오해와 불만은 오직 한 가지, 곧 은밀한 자기 사랑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자신이 통과하는 모든 일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해방되고 우리 안에서 표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해방되고 표현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보배로운 것이며 이것이 주님의 종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주여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임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임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고 둘째로 모든 일에서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고 셋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것이고, 다섯째로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해져 그리스도를 넘쳐 흐르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주여 우리는 성령님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흘러나올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필요가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여, 우리가 파쇄되어야 하는데 파쇄되지 않는 주여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빛빛주만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여 우리 자신이 파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주님의 손에 올려놓지 못하는 것을 주여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서 자기 사랑을 제해 주시기를 주님 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은밀한 자기 사랑, 주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크신 긍휼과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